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 분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두개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빌라세대고요. 총 8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도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자주식으로 세대당 100% 이상 나오는 현장이고요. 우선 여기는 현재 공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억 초반부터 2억 후반대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 오늘 안내해드릴 세대는 테라스 세대예요. 테라스 세대는 2억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막힘없는 테라스가 인상적인 현장이고요. 가격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빠르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근에 초등학교도 도보권 가능하시고요. 부천역 충분히 도보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빠르게 살펴보실게요. 집 썼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영상 안내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공매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착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대신 현재 전세대 전기가 다 이제 잘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영상에 어두운 점 있는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너무 물건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 촬영하는 집입니다. 그럼 지금 안내해드릴게요. 거실 부분 먼저 보실게요. 여기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입니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3m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쇼파 TV 배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아트월 길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불 들어오면 안쪽에 일자 무드등 들어가 있어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현재 좋은 점이 앞쪽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 되게 활용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테라스이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부천역 인근에 있는 빌라인데 여기가 살짝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앞쪽에 막힘이 전혀 없고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참 편리한 테라스 모습인 것 같고요. 우선 이쪽으로도 작게나마 좀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까지 있는 세대를 2억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큰 메리트가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살짝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창 낮아 있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인덕션 들어가 있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오른쪽 부분 냉장고 대형 사이즈한테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에 보시면 상부장 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사이즈가 넓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에서 2인 가구 추천드리고요. 어린 자녀 있으신 3인 가구까지도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가격대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이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창도 크게 낮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욕실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기가 있기는 하지만 건장한 남성분들은 샤워하시기 살짝 불편한 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은 주방 옆쪽에 있는 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참 크게 잘 나져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중간방이나 안방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방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방마다 창이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환기, 채광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창 크게 나져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너무 어두워요. 죄송합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샤워하실 수 있는 부분만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크게 화려하게 뭐가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실용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현재 공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너무 저렴한 현장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여기 문 열어보시면 세탁실이에요.
앞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높이가 안 맞는다 하시면 이거는 접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어놓으면 워시타워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 중문 모습입니다.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 공간 모습이고요. 바닥은 대형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편에는 일괄 소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편으로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두 칸 들어가 있고 한 칸은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네요. 밑에 쪽 띄움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정말 실용적으로 공간 활용도 잘 되어 있고 테라스도 있고 막힘 없는 구조로 2역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부천역에서도 충분히 도보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